내가 깨면 병아리, 남이 깨면 후라이. 계란의 공기 주머니는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기 전까지의 임시 산소 탱크. 보존 방식으로는 잘 돌아가면 삶은 계란, 잘안 돌아가면 날계란, 생계란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잉크가 붙어 있어서, 잉크가 그대로 있으면 날계란, 잉크가 날아가고 없으면 삶은 계란, 그렇게 보면 됩니다. 차투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계란에 대해서 궁금한 여러 가지들을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많은 계란들, 삶은 계란도 있고 날계란도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을 할수 있을까요? 구분하세요. 정말 잘 들어갑니다. 약하게 돌아가면 되거든. 어쨌든 한번 깨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를 알수 있어요. 이것들은 흰 계란은 유정란, 계란 색깔이 진합니다. 한번 깨보겠습니다. 오, 바로 이렇게 나와요. 색깔이 짙어요. 이거는 유정란. 이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깨보겠습니다. 차이가 나죠? 색깔 연해요. 확실히 차이가 나요. 이거 보면요. 좀까지도 실은, 이거 보면, 공기 주머니 붙어있죠? 물에 담가세요. 공기 주머니 붙어있어요. 물에 담가세요. 공기 주머니 붙어있어요. 물에 담가세요. 공기 주머니가 달려있는 부분은 껍질 이렇게 던졌을 때 비스듬하게 물에 뜹니다. 공기주머니 없어요. 이런 경우는 바로 가라앉아요. 여기도 공기주머니 없거든요. 바로 가라앉아요. 공기주머니 없어요. 공기주머니가 없는 껍질은 던지면 바로 속이 보이면서 가라앉습니다. 다 그랬어요. 그리고 뜰때 이렇게 표시가 나네요. 이게 뜬 부분에 표시가 나요. 근데 이렇게 지금 떠 있어도 몇 시간 지나면 또다 가라앉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아마 물을 이제 흡수하면서 공기가 사라지면서 물 흡수하면서 가라앉겠죠. 현재는 아직까지는 떠 있어요. 몇 시간 지나면 가라앉아요. 이것도 에어포켓입니다. 말하자면 에어포켓 계란 에어포켓. 알 속에서 어미의 품 속에서 점점 자라난 병아리는 세상 밖으로 나올 때가 되면 부리의 끝에 파각지가 생겨나고 부리는 알 속의 공기 주머니로 향합니다. 때가 이르렀을 때이 공기 주머니의 얇은 속껍질을 뚫고 생애 첫 폐호흡을 시작합니다. 그러니 계란
속에 공기 주머니는 병아리가 알을 깰 때까지 구멍을 낼 때까지 예, 산소를 공급하는 임시 산소 탱크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우.